스데반에 대한 헌사 중에서 저의 눈길을 가장 끈 것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 두 말은 모순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어진 마음과 힘이 같은 한 인격 안에 통합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품적으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성품을 얼마 만에 이루었을까요? 1년 정도밖에 안 돼. 어떻게 1년 만에 그렇게 되냐고요. 이게 DNA라면, 복음이 DNA라면 1년까지도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셔요. 은혜의 성품은 복음 DNA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거고요. 권능은 뭘까요? 권능. 복음이 안에 심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그냥 거기에다가 나의 예스만, 결단만 실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매가 맺혀져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장착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견고하고 평안합니다. 왜요? 어차피 그대로 될 거니까. 어차피 은혜대로 될 거니까. 거기에는 악한 복성이 없으니까. 이것이 복음적인 인간 이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운명을 펼쳐가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표적이 되고요. 산헤드린 앞에 서서 이제 정해놓은 각본대로 스데반은 처형을 당할 겁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설교를, 스데반이 하는 설교는 사도행전 7장에 아주 길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이 소중한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한 군데에만 고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거듭되며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자라면서 거기에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축복의 꼭지점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하란으로 인도하시고 하란에서 또 임재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또 임재하시고 발붙일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 약속으로 나타내시고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처지와 세상의 형편은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각 단계마다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고 늘 간직하는 것입니다. 큐티가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어요. 복음이 함유된 말씀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돼요. 그 공급이 끊기면 약속이 의심스러워지고 말씀이 효력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을 잃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따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도 없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에게 DNA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언제나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